잠사고 예언서 도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아래에 그친다. 도자 공공지도. 길이자 공공으로 가는 길. 없는 문으로 가는 통함을 잇는다. 악행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 깨달음으로 가는 뜻이다.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깨닫고 얻고 살 것이다. 결정해야 한다. 사람의 윤회 없는 마음은 십승의 삼파리 마을에서 물러나게 된다. 일꾼의 눈으로 왕의 두 뿔로 38선의 판문점의 사람을 잇는다. 십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사이에 이로써 붙은 관으로 있는다. 붙은 관을 쓰고 있다. 상투머리에. 깨뜨린 글자의 묘한 깨달음. 출연한다. 길이 끝나 그치는 곳에서. 이 길이 끝나는, 끝나 그치는 곳은 바로 38 휴전선을 가로막고 있죠. 길이 끝이는 곳이죠. 그 휴전선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 뜻에 이르는 평생 몸을 닦아도 면하지 못함은 원망의 마음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면벽수두를 3년, 10년 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삼가함의 깨달음의 지음으로 가야 한다. 이 삼가함의 깨달음의 지음으로 가야 한다. 궁궐로 가는 길, 유불선 합일의 가는 길이다. 천하의 상고 신인으로 가는 것이다. 이별에 이르는 것이다. 옛것과는 다 이제 이별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옛것을 연연하면, 풍속을 연연하면 이 새로움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로움이 있는 궁궐, 을의 순환성, 물질의 순환성, 을, 전전,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포함, 생명 창조의 근본 밭을 나타낸다. 이 전은 우리의 오감이, 감각이 오감으로 되어 있다래죠. 우리의 오감을 나타내는 것이 밭전자입니다. 이 밭전자에는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 예, 그 오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오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른 하늘의 고개, 아리랑 고개로 간다. 38의 사람, 하나가 말세에. 시종자생의 이룬, 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첫째의 운, 생의 운이다. 감나무는 복제를 뜻한다 그랬죠. 이 복제를 주창하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 첫째의 운, 이제 삶으로 낳는 이제 생의 운입니다. 이제 예,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방법이 바로 이 복제인데, 그 DNA 복제를 통해 영생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한다면은 영생의 반열에 들 수가 없겠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합하는 십승의 사람 말씀. 이로써 붙은관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붙은관을 쓰고 있다. 상투머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
2010년도 12월 9일 날 이렇게 하늘에다가 UFO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세 성군의 그림을 그려서 모습을 그려서 말세 성군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상투머리에 말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여기는 휴전선이 있고 동서로 길게 휴전선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성군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르는 말씀이 아닌 중은 아닌 하늘의 말씀이다. 때에 운이 안이 열리면 아닌 길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에 운이 이제 안이 열리면은 아닌 길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운이 열리는 방향으로다가 따라 이르려 합니다. 이 38날이랑 동산의 역사의 때는 이것이 열리면은 이제 운이 트여 일로 따라 이를 때그 기람으로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